한번 진단받으면 평생 안고 가야 하는 무서운 질환 당뇨병. 그런데 자신만의 비법으로 당뇨병을 극복한 사람이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박용철 씨. 그는 제작진과 인사를 나누기 바쁘게 무언가를 꺼내서 보여주는데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은 이 당시 5년 전인데 제가 83kg, 4kg 정도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한 4, 5년 유지했죠. 그 체중을 유지하다가 한 달 사이에 한 20kg 정도가 빠지더라고요. 20kg가. 한 달 사이에 20kg이 빠졌다? 한눈에 보아도 그 차이가 확연해 보이는데 처음에는 살이 빠지니까 뭐 배도 들어가고 좋은 줄 알았죠. 좋은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빠지니까 너무 또 놀랍기도 하고 이래가 병원을 가니까 당뇨라 그러더라고요. 당뇨 판정을 받았죠, 제가. 체중 감소와 함께 불현듯 찾아왔다는 당뇨병. 당시 그의 진단 결과를 보면 2개월 동안 관찰한 평균 혈당 수치인 당화혈색소 수치가 기준치인 6.5를 훨씬 넘는 수치였다.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갈증이 엄청나게 나죠. 그냥 돌아서면 물 마셔야 돼요. 돌아서면은. 그 다음에 물 마시면 바로 돌아서면 소변이 나오고 막 눈이 들어가고 팔이 가늘해지고 다리가 가늘해지고 그리고 머리만 대면 잠이 오는 거죠. 처음에는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야. 잦은 갈증과 함께 늘 피곤함이 가시지 않았다는 박용철 씨. 참기 힘든 고통은 이뿐만이 아니었다는데. 심해지니까 이렇게 나비가 오더라고. 그래. 오가지고 내가 계속 주무르고 했는데 이것도 더 심해지니까 이 마비가 아니고 콕콕 쑤시는 것처럼 통증이 엄청나게 심해지더라고. 밤에 걱정을 엄청나게 했지. 합병증과 이게 잘라내야 된다 그러대. 마비가 오면은 뭐 사실 긴장을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 그죠? 시간이 지날수록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 증세까지 나타나면서 가족들까지도 극도의 불안감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고 한다. 당뇨 처음 왔을 때 답답해서 이제 좋다 하는 거는 다 했지. 상아버섯도 빠주고 홍삼도 해주고 오이 조선 오이 소백이도 내 해주고 그래도 뭐. 별 차도 없고 또 비싼 거 계속 할 수도 없고. 그렇다면 그가 자신의 당뇨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지켜보기로 했다. 그런데 그의 밥상은 별다를 것 없이 평범해 보였다. 당뇨 환자는 식이 조절이 중요한데 오히려 박용철 씨는 쌀밥과 음식들을 양껏 먹고 있었다. 그의 밥상에서 당뇨를 극복하는 비법을 짐작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쌀밥 자체가 혈중의 포도당 농도를 급격하게 올리기 때문에 이 쌀밥을 많이 먹게 되면은 당뇨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과다한 쌀밥 섭취는 당뇨가 있는 사람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예, 당뇨가 있어도 저는 이 쌀밥을 많이 먹습니다. 이 밥이 그냥 쌀로 만든 밥이 아니거든요. 과연 이 특별한 밥의 정체는? 박용철 씨가 애지중지 아낀다는 특별한 밥,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우리가 흔히 먹는 흰쌀밥과는 다르게 노르스름한 갈색빛을 띠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색깔이 갈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색살, 가바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살을 갖다 제가 매일 먹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당뇨 혈당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갈색살로 당뇨가 개선됐다? 도대체 갈색살이 무엇일까? 그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찾아간 곳. 곳곳에 수확을 기다리며 풍성하게 익어가는 곡식들이 가득했는데 그냥 봐서는 갈색살처럼 보이는 별을 찾기가 어려운데 잠시 후 우리는 인근의 한 농민을 만나 갈색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 쌀에도 가바 성분이 조금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쌀에는 가바 성분이 월등히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가바쌀이라고 불립니다. 가바 성분이 많은 특별한 쌀이다. 가바란 감마 아미노낙산이라고 불리는 신경 전달 물질로 포유 동물의 뇌나 척수에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 신경 전달 물질로 이용되는데요. 보통 글루탐산이 이제 흥분성이라면은 가바는 그걸 억제시켜주는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항 스트레스, 기억력 개선, 또 항 비만, 또 항 당뇨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바 성분이 많은 이 갈색 쌀은 야생벼와 일반벼의 우수한 형질만을 모아 개량한 것으로 특히 가바의 함량이 높아 기능성 쌀로 주목받고 있는데 벼 원곡 상태는 일반 벼랑 똑같습니다. 근데 껍질을 벗기면은 갈색 빛이 납니다. 일반 벼에 비해 병충해에 강하고 수확량도 많다는 갈색 쌀. 도정을 거쳐 겉껍질을 한꺼풀 벗기고 나면 비로소 갈색 쌀의 실체가 드러나는데 기억력을 증진시키고 혈당의 상승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혈압 저하에도 도움을 준다는 갈색 쌀. 이 기능성 쌀은 현미의 8배, 흑미보다 4배나 많은 감마 아미노낙산, 즉 가바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갈색 쌀과 같이 다양한 효능을 품고 있는 기능성 쌀의 역사는 약 4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확인할 수 있는데 보릿고개를 넘게 한 기적의 벽시였던 통일벼. 당시 쌀은 줄인 배를 채우는 수단에 불과했다.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다수화 품종으로 개발됐던 당시의 기능성 쌀. 시대를 거듭할수록 기능성 쌀의 흐름 또한 변모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그 쌀은 총 한 300여 종들이 개발되었습니다. 그중에서 한 100개 정도가 2012년도 일반 농가에서 쭉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밥맛도 맛있으면서 그 비타민이 많거나 아니면 라이신이 많은 필수 아미노산이 많은 또는 식이섬유가 많은 이런 특이 성분 함량이 많은 쌀들을 소비자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용철 씨는 특별한 효능을 품은 갈색 쌀을 어떻게 먹고 있을까? 쌀독이 아닌 냉장고에서 쌀을 꺼내는 박용철 씨. 여기에도 남다른 이유가 있다는데. 이 가바 쌀을 12시간 불려놓은 겁니다. 12시간 불려야지만 그 효능이 극대화된다고 그래서 어젯밤부터 이제 이렇게 12시간 불려놓은 겁니다. 그는 갈색 쌀에 포함된 가바 성분을 효과적으로 먹기 위한 비법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의 말이 사실일까? 우리는 한 연구 논문을 통해 기능성 쌀인 갈색 쌀의 경우 물에 불려 발화를 시켰을 때 그렇지 않은 쌀에 비해 가바 성분이 월등히 많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갈색 쌀이 발화 과정을 거치면서 아크릴레이트 스테릴 글리코사이드라는 혈당을 낮추는 물질이 생성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당뇨병 환자에게 흰쌀밥은 치명적일 수 있지만 박용철 씨에게 이 갈색 쌀은 자신의 건강은 물론 당뇨병 극복에 더없이 큰 도움이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때는 먹고 싶어도 많이 못 먹고 많이 먹으면 또 팍팍 올라가니까 혈당 올라가니까 적게 먹으니까 힘이 없죠. 참 답답하죠. 뭐 또 다른 거 주전부리 먹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도 일반 전에 처음 먹는 것처럼 한 공기 정도는 먹어도 부담이 안 되니까 매일 먹어야 되는 밥을 아침 하루 세 끼 먹는데 그 먹을 때마다 걱정 안 한다는 그 자체도 엄청나게 저한테 건강상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갈색 쌀에 포함된 가바 성분이 인슐린의 과잉 분비를 막아 당뇨병으로 인해 균형이 어긋난 혈당과 인슐린의 관계를 정상화시킨다는 것이다. 당뇨병은 인슐린이 부족해서 발생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인슐린이 과잉 분비되면서 그 효과가 떨어져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가바의 경우는 인슐린 과잉 분비를 막아주고 또 불필요한 지방 축적을 억제해줘서 당뇨병의 발생을 예방하는 데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특히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는 갈색 쌀을 꾸준히 섭취하면서 당뇨병과의 사투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하는 박용철 씨. 현재 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본 결과 108, 정상 수치다. 그리고 혈당 수치보다 당뇨병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당화혈색소 또한 정상 수치를 유지하고 있었다. 옛날에 밥이 보약이다. 뭐 흰밥도 다 포함되겠지만 옛날에 못 먹을 때는. 저한테는 흰밥이 아니고 이 가바 밥, 이 갈색 밥이 보약입니다. 꾸준하게 먹고 몸 관리하니까 약은 먹고도 내려간다는 건 기증 제 몸으로 느끼니까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매일 운동과 새끼 보약 같은 갈색 밥을 먹으면서 당뇨병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 박용철 씨. 하지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고 한다. 가바 쌀을 드시는 것은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하게 드시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지나치게 많이 드시면은
혈당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정량을 드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